김포시 대군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지역. 공장 입지 규제 완화로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 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주거시설 주변에 공장이 대량으로 입지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오염의 습격. 경기도 김포시 거물대리 농지 가운데에서 오염물질을 마구버리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대상에 대한 가운데 72%가 법령을... 공장 난입에 따른 난개발로 오염이 가중되면서 공장을 이전할 것인가, 주민이 이주할 것인가, 오랜 세월 지켜온 삶의 터전을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은 주민들. 이들에겐 두 가지 선택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개별 공장의 난립으로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김포시는 수십 년 동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경기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로 2020년 3월 6,67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혼잡도 지수 1위, 2018년 미세먼지 최악의 5명. 김포시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이겨내고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김포의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악화시키지 않는 전제에서 하나하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의로 법령을 어기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은 예외 없이 퇴출하고 준법 경영 우량업체는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별 입지 공장 총량 물량을 감소시키고 공장 설립을 계획 입지인 산업단지로 유도해 주거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6,558개의 배출시설이 있으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위반 업소를 적발해 폐쇄 명령과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김포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의 환경오염과의 전쟁 선포 후 지속적인 단속 정책으로 환경 관련 민원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과 실행을 위해 환경개선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4개 분야 21개 단위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경기도 내 1위, 전국 최초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보급,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단속과 병행하여 환경 관리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설비 도입과 개선 의지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김포시는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 발전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고 미세먼지는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 최우수, 대기오염 총량 관리 최우수, 환경오염 민원 발생 급감, 전국에서 손꼽히는 환경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김포시. 미세먼지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운양, 고촌, 월곶, 하성, 통진, 대곶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7헥타르의 면적에 4만 7천 주의 나무를 심었으며 2020년도에도 하성, 통진, 대곶, 마산동 등 10헥타르에 3만 9천 주의 나무를 심어 푸르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있습니다. 관내 생활권 산림 녹지를 대상으로 필터숲 조림과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내 그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물대리 1호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추진한 대구지구 복합도시 개발 사업으로 난개발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거점과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지구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장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시행, 난개발 개선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 조례를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정 공포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오염 물질 배출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환경 애로에 대한 맞춤형 현장 지원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적한 주거 환경과 맑은 공기 마실 권리를 실컷 누릴 수 있는 곳,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 항상 사람이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